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또 이벤트를 위해서 세 개의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아르제, 멘도사, 정약음. 세 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석 선물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는 다액기를 하나씩 더 추가했어요. 이쪽에 정약음에는 파랑새를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멘도사에는 타이니버거를 추가할 거고요. 아르제에는 이불을 추가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세 개는 그냥 이렇게 다육이로 보내드릴 거고요. 요거 세 개는 분갈이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갈이를 오늘요. 멘도사는 이게 좀 분갈이해서 보내기가 힘들 것 같아 갖고 분갈이를 타이니버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멘도사 이렇게 드릴 거고요.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멘도사는 그냥 이렇게 뽑아서 좀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분갈이해서 보내면은 조금 요 아이들이 쬐끔해 갖고 떨어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부터 지금 좀 8시가 조금 넘었는데 아침부터 햇살이 아주 짱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막 중천에 떴어요. 네, 요분에다가 아르제를 심을 거고요. 요분에다가 타이니버거 심을 거고요. 요분에다가 정약음을 심겠습니다. 키우는 방법은 국민다육이기 때문에 거의 키우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렇게 물줄 때는요, 이게 좀 최대한 물렁물렁 했을 때 물을 저면간수나 위에서 주시더라도 듬뿍 주셔야 돼요. 한번 주실 때는요. 햇빛 아주 좋아하고요. 바람 잘 통해주고, 그리고 물만 조심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주시면 이제 웃자라고 햇볕을 많이 안 보여주면 웃자라기 때문에 웃자람 조심하시고,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물주기만, 하여튼 요 아이들은 물주기만 조심하시고 햇빛 바람 잘 통해 주시면 잘 크는 다육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를 위해서 이렇게 깔망하고 배수층 깔아놨고요. 그리고 제가 영양을 좀 많이, 가을이기 때문에 영양을 좀 많이, 계란 껍질도 이렇게 갈아서 넣었고요. 태비, 뭐 산야초, 그리고 여기다가 좀 이애맥 있잖아요. 섞어서 물도 좀 섞었고요. 흙에다 영양을 많이 줬고요. 배수 돌은 한6 정도 깔았고요. 그리고 상토는 한 4, 6대 4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섞어놨습니다. 지금부터 요거를 섞어서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흙을 열심히 잘 섞었고요. 흙을 다 털어주고 이렇게 뿌리 정리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타이니버거도 정리를 해줍니다. 밑에 저 화엽 정리도 좀 해주고요. 요 화엽 정리 깨끗하게 해주고요. 타이니버거 예쁘죠? 요것도 흙은, 농장에서 온 흙은 다 털어줍니다. 네, 다 털어주고, 뿌리 정리도, 이렇게 밑에 뿌리 정리도 가위로 좀 싹둑. 이제 가을이니까 뿌리 정리도 해주고, 흙도 웬만큼 다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략 흙을 털어줍니다. 네, 이게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들 목대들이 생겨 있어요. 여름에 하원에서 또 지내면서 목대가 생긴 모양입니다. 또 뿌리 정리를 싹둑 좀 해주고요. 분갈이 요거부터 아르제부터 할게요. 깔망하고 배수층을 깔아놓은 상태고요. 아르제 이렇게 뿌리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흙을 좀 넣을게요. 용량이 많이 들어간 흙입니다. 뒤부터 채워주고 앞에도 또 채워줍니다. 위에는 조그만 숟가락으로 흙을 좀더 덮어줍니다. 흙은 너무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좀 흙이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약간 배수도 되게 하게끔 이렇게 풀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가 됐고요. 위에다 여기 한 1cm 정도는 위에를 좀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밑으로 황토부를 깔아줍니다.
이렇게 항토볼로 깔아서 분갈이 완성했습니다. RJ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타이니 버거 할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보고요. 뒤에다가 일단 흙을 좀 깔아줘야 되겠습니다. 가운데 좀 뿌리가 들어갈 자리를 남겨놓고요. 뒤부터 흙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 또 채워줍니다. 네, 타이니 버거도 이렇게 예쁘게 완성됐고요. 복토로 예쁘게 깔아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복토로 예쁘게 타이니 버거 이름표까지 꽂아놔 주고요. 이름도 잊어버리니까 타이니 버거 RJ 이름표 꽂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정략금이에요. 정략금인데 정략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요거 정략금은 금은 금인데 아주 이렇게 금의 표시가 아주 뚜렷하진 않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줄이가 있어요. 한번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심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흙을 이렇게 심어주고요. 뒤에도 흙을 채워줍니다. 뒤에도 흙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정량은 좀 화분에 비해서 약간 작은 듯한데 이제 뭐 당첨되시는 분이 다른 걸로 바꿔서 심으셔도 됩니다. 뭐 정량에 파랑새가 가니까 파랑새로 여기다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토를 깔아주겠습니다. 예쁘게 깔아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야도 예쁘게 분갈이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부터 정렬해서 예쁘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예쁘게 분갈이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 세 개는 화분하고 다육이하고 이렇게 분갈이 한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씩 더 추가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분갈이 한 모습이고요. 네, RJ 정약금 요거는 타이니 버거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정렬해서 이거하고 같이 가는 다육이들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오늘 들어갈 이벤트는요. 여기 RJ하고 요거 이브가 같이 갈 거고요. 그리고 요거 타이니 버거하고 멘도사가 같이 갈 거고요. 요거는 정약금하고 파랑새하고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 고스티가 1번이고요. 흑개리가 2번입니다. 첫 번째 날은 고스티와 네, 흑개리 예, 추첨이 들어갈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날은 이렇게 3, 4, 5 해가지고 두 번째 날은 이렇게 RJ 타이니버거 정약금과 요 뒤에 아이들이 달림초로 하나씩 예쁜 다육이들이 하나씩 달려서 갑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추석 가을 맞이 이벤트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어제 영상이 참여가 좀 저조한 듯 해서 제가 이렇게 급조로 또 다육이들을 하나 더 보탰고 또 이 화분이 가격이 꽤 좀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실 때는요. 광고는 꼭 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아주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